소원왕후가 병환이 났을 적에 사탕을 맛보려고 하였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이 이를 올리는 이가 있으니 임금이 이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피덕전에 바치었다. 서기 4세기경 인도에서는 설탕 정제술이 발전했고 이후 단맛의 유혹은 전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설탕이 유입됐을 때는 너무나 고가여서 왕족들도 쉽게 먹을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의 부인인 소원왕후도 죽기 전에 설탕을 주재료로 만든 사탕이 너무나 먹고 싶었으나 궁에서도 구할 길이 없어 먹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후 설탕을 구한 소원왕후의 아들 문종이 제사상에 눈물을 흘리며 올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